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 진짜 쇄빙선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시는 이현주 의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이현주 의원의 인터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연결되어서요. 네. 일단 좀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네.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현주 의원님의 지금 최고위원 또 선거에 임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지금도 네. 뭐 그런 바쁜 일정 중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는 뭐 사실 전당대회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엄청 이렇게 빠듯해서 사실 와 이런 사진적인 일정을 어떻게들 다들 소화하시나 싶기도 하고 예.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또 이걸 또 이렇게 그 이 살인종의 일정을 따라 또 오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다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어쨌든 응원, 그 네, 대의원들만 하던 시절에는 이런 네. 그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고 잔치와 같은 분위기들이 별로 잘 안 났는데 네.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의식을 하고 딱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아마 이제 좀 아무래도 막 버스로 실어나르는 그런 맞습니다. 거 있었을 예. 거예요. 예, 제가 예.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선수로 참여한 적은 없고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참여자로 네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버스로 이렇게 억지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사실은 그 의원님의 화끈한 공격력을 기대하는 네. 그 우리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의원님께서도 네. 두 가지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하나는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네. 한번 바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중도층 네. 또 보수층을 내가 네. 민주당으로 지지자들로 끌어오는 데 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 공격력, 이현주의 공격력 한번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나 자랑이요? 예.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자니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예. 어쨌든 뭐 이 지금까지 그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든 이 상대 또는 이제 중도층의 어떤 시각으로 이 프레임 잡기 하는 예. 거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예. 제3자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대법원장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3자 특검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대법원장 특검 아니면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특검 아...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제3자 특검, 제3자 특검, 우리도 입에 붙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데,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입에 붙으면 안 되겠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제3자 특검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제3자 특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양당이 아닌 제3당 특검을 보통 전형적인 제3자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정의당이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과 조국신당과 조혁신당과 뭐 기타 뭐 그 기본소득당 등등이 모여서 만약에 어떤 특검 무슨 추천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그들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제3자 특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건 쫄려서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민주당이 예. 아예 그것을 던지든가 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 그렇군요. 네, 네.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던지든가 뭐 그렇죠.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걸로 조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일단 당대표 된 다음에는 안철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했다고 지금 폭로가 나왔어요. 한동훈은 완전히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되려면요. 예.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재의결,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일단 대통령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재수처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재의결이 돌아오기 전에 야당이 이렇게 보낼 때, 야당이 의결을 해서 보낼 때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라도 주기 위해서 야당이 조금 뭔가 우리가 여당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좀 수정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검, 다른 대안적인 특검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장을 하면서요. 그걸 발의를 하고 예. 그것을 협상하자라고 우리한테 내밀었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예. 저는 조목조목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워딩을 잡아가지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적의 프레임들을 정확히 합리적으로 박살내는 그런 장면들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똑부러지고 야무진 이현주 응원합니다. 꼭 최고에 당선돼서 이젠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별가치 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의원님이 이재명 픽 아니었습니까? 네네. 왜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서로가 이렇게 정말 소통을 하실 수 있었는지 사실 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사실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덜 됐나요? 어쨌든 한 8년? 뭐 그 정도 전에 그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약간 동병상련?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소수 세력으로서 예. 조금 어려움을 같이 겪은 것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도와주신 예.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또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굉장히 방황도 하고 이렇게 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계속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정말 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예. 이재명 대표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동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잘하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정말 공감한다.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예. 얘기를 이 대표님 주변에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쉽게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그 윤석열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 서슬퍼럴 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 대표님과 그분들이 아, 저 사람 이제 당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진짜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야 되지 않냐. 당근이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은 직접 이제 제가 전화를 들은 것은 이제 총선 전에 예. 그때 들은 거죠. 전화와서. 네. 사실은, 거죠. 이현주 의원님을 제가 그 기억하는 것이, 그 종편에 출연할 때 대기실에서 보면, 네. 이현주 의원님은 민주당의 소수파. 저 같은 경우도 살짝 민주당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살짝 비판을 하고 있는 민주진보중의 평론가여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때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친문 그 세력들한테 약간 비판적인 견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수파들끼리의 동병상련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네. 뭐 이런 네,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저 사실은 이현주 그 의원님이 여러 언론에서 네. 어떤 면에서 화끈한 그런 공격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원조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에서 이현주 네. 후보님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님 과거에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대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가차없는 정의를 외치죠. 네. 그죠? 그런데 또 한편 국민 경제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는 중도 실용적인 얘기를 해요. 아, 예. 네, 이런 면에서 저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한 얘기, 그 악에 대한 얘기, 기득권에 대한 얘기에서는 정말 가차없이, 이렇게 아주 가차없이 싸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 경제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민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도 실용적인 그런 네. 걸 펴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층의 국민들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포용적인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사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념적으로 막 이렇게 협소하게 가버리면 우리가 무슨 진보 정당처럼 가버리면요. 그러면 막상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 이 악의 무리와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60% 70%가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두관 의원님이 이렇게 이번에 레이스를 하면서 자꾸 그걸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진보적인 그 경제정책 이런 걸 막 외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포용하고 가느냐. 이건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를 일단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 악의 무리와 함께 싸우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가차없이 처단하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이제 최상용 특검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동조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내서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70%를 우리가 최대한 확산시키려면 다른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너무 세게 싸워버리면 이게 막 사분오열되면서 그 큰 정의의 이슈에서 우리가 큰 그물을 치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그 네. 당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네.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와 또 중도를 함께 아울러 품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 이것을 그렇죠. 실용적으로 네. 제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고 네, 또 실용적인 그럼요. 게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현주가 필요하다. 네. 예. 우리 이현주 의원님 근데 엊그저께 네. 지금 정당대회의 이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진위를 갖다 알고 싶다는 그런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설명을 네.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경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제가 뭐 다른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예.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역을 좀 다녔지 않습니까? 예. 경남 이런 이제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역시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역 그 뭐랄까 오프라인 조직이 너무 없는 것은 좀 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온라인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에서 많이 네.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네. 지금 이제 이게 대표 선거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네. 이 불이 붙기에는 챔피언이 너무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챔피언이 강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김두관 의원님은 막 뭐라고 비판하시지만 사실은 도전자가 너무 약하세요. 죄송한데.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도전자가 이슈를 못 만들어 내세요. 이슈라는 예. 게 어떤 좀 남들이 들었을 때 좀 아 이거 좀 괜찮은 어떤 정책이나 좀 괜찮은 이슈가 있네라고 예. 해서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전자가 너무 약하고 너무 뻔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투표율이 그렇게 썩 높진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 권리당원 이렇게 좀 의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네. 사실은 조금 진위가 전달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잘 모르고 이렇게 좀 예, 함부로 얘기한 것도 있고 네, 여러 아니, 가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네. 출마를 하시는 덕분에 부산, 네. 울산, 이 경남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부산은 좀 높았긴 해요. 그러니까요. 부산은. 부산에서 네. 아니 이현주라고 하는 대체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부산은 좀 높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김해공항에 딱 내렸는데, 예. 거기서 어떤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이제 젊은,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머니,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분 모범 운전사 하시는 분하고 몇 분들이 와 이현주 왔다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 민주당 당원이세요? 이랬거든요. 예. 근데 당원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저 지지자는 많은데 예. 물어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거기에 부산에 이현주 지지자는 꽤 있더라. 이렇게 공항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그렇고 이현주 왔다 이러면서 예.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최고위원 되면 민주당 당원으로 많이 끌어들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친문들이 장악하고 있던 부산, 울산, 네. 경남. 근데 이번에 그쪽에서 이제 이재성 후보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 분위기 좀 많이 예. 달라졌죠. 네, 이현주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막 공략하러 막 내려가고 그러면 분위기가 그쪽도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실용적인 카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우리 이현주 후보입니다. 자,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가 또 있는데요. 네. 어차피 다섯 명 중에 여성 후보는 한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현주 후보님은 여성들 중에 1등 하시면 되는데 네. 내가 다른 여성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최소한 이런 건 있다라고 강조하신다면 어떤 걸 드실 수 있겠습니까? 뭐 한 세네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싸운다. 프레임 설정, 프레임 설정하고 뭐 그냥 싸운다 이게 아니라 예. 어떤 프레임을 설정해서 예. 이 워딩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규정 짓는 건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로써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워딩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싸워야 이것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딱 나오면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점하는 거죠. 그 이슈를.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전략적 싸움인데 말싸움이지만 말싸움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 말싸움이 사실은 그 프레임 싸움이고 이 어떤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선점하는 싸움이에요. 프레임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적 싸움에 능하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하는 토론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제가 선수다라고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예. 저는 프로입니다. 그 면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유일한 경제인이다. 아.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뭐 이런 어떤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법사위나 이런 어떤 과방 이슈들도 있지만 예. 이것이 이제 계속 이슈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들을 때려야 되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날 거거든요. 이번에 네. 팀원 사태처럼. 네. 이럴 때마다 빠르게 최고위원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현장에 가서 이것을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빠르게 여기서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파악하면서.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려면 이 경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마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나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그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 세력들을 때때로 공략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회유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또 그들과의 관계들을 갖고 있다 제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단지 이제 이현주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만으로 있을 때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그렇죠. 그런데 이현주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는 그 세력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무당파의 또 여러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무당파의 또 국민들에 대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이현주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이현주 보고 지지하는 민주당으로 지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를 지지하는 무당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보수층 중에서도 윤석열 한동훈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흡수를 하든 회유를 하든 또는 때때로 그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이현주만의 역할이다 말씀드릴게요. 예,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제부위 할 때 8표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현주가 꼭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이런 강력한 호소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네. 예전 생각이 나서 너무 좋은데요. 가끔 네, 네. 저희 성수대로에 들려주시죠. 아, 예, 그러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네. 조금 좀 편하게 네, 여유 있게 좀 인터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